안녕하세요. 핏 이대사입니다.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잘 하셨나요?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하체에 대한 운동입니다. 체계적인 운동으로 하체를 탄력 있는 근육으로 만드시면 하체 비만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트레이너 선생님의 주의사항을 잘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진영 트레이너입니다. 이번에 배우실 동작은 덤벨 사이드 런지 앤 터치가 되겠습니다. 네, 역시 명칭에서 보다시피 네, 복합적인 운동 형태입니다. 네, 덤벨 사이드 런지라는 동작과 터치. 터치라는 것은 뭐냐면 덤벨을 지면에 네, 바닥에 닿게 한다는 그런 의미죠. 바닥에 닿게면 어떨까요? 더 몸을 숙여야 되고 또 더 숙이다 보면 다리에 대한 자극, 또 복부에 대한 자극이 더 강해집니다. 네, 그래서 더 강도가 높은 운동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준비 자세를 한번 볼까요? 네, 양손에 덤벨을 드시고 팔을 몸 옆으로 내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한쪽 발을 넓게 벌리시고 그쪽 발 중심을 해서 몸을 낮춰주는 거죠. 물론 네, 중심은 앞으로 내딘 발의 중심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몸을 최대한 낮추시고 엉덩이를 뒤로 빼주시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주십니다. 네, 어렵죠? 네, 숨이 가쁠 정도로 어려운 그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을 마치시면 다시 시작 자세로 돌아오시고 또 이걸 여러 세트 반복을 하시고 또 발을 바꾸어서 또 시도해 보시는 운동입니다. 역시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말 숨이 가빠요. 네, 특히 최대한 아래로 몸을 낮췄다 일어나는 동작에서 네, 숨이 가쁠 수가 있습니다. 호흡이 가쁘다는 것은 운동이 많이 되고 있다. 네, 산소가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나의 신체가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성형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운동을 통해서 몸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변화시키고 얼굴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됩니다. 우리 신체는 역시 그 하기 나름이죠. 네, 다이어트와 또 운동을 겸해서 하시면은 몸의 형태, 얼굴의 형태, 모든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네, 말 그대로 성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와우, 오늘 힘드셨죠? 이제 회원님이 혼자 5세트 반복해보세요. 물론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파이팅!